안녕하세요.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, 퇴경아 약먹자의 고태경입니다. 오늘은 붐 이후에 9개월 만에 새로운 앨범 리로드로 컴백을 해주신 NCT DREAM 선생님들의 뮤비를 함께 볼 거고요. 이번 영상이 NCT DREAM 분들의 첫 뮤직비디오 리액션 영상이에요. 이게 뭐 딱히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, 의도가 있어서 그랬던 건 절대로 아니고요. 정말 특이하게도 NCT DREAM 분들이 이제 컴백을 하실 때마다 제가 뭔가 해외 스케줄이 있거나 그 당시에 뭔가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가지고 리액션을 찍어야 될 타이밍을 항상 놓쳤었는데, 이번에는 다행히도 이렇게 일정이 딱 맞아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고요. NCT 127 분들 음악뿐만 아니라 정말 드림 분들의 음악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까지도 항상 즐겨 들어왔었던 노래이기 때문에 오늘 노래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.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NCT DREAM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이미지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추인껌이라든지 이제 마지막 첫사랑, 위고업 같은 청량하다라는 말이 이제 드림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이전에 나온 붐도 그렇고 이제 이번 앨범인 리로드의 앨범 자켓 같은 이미지를 보더라도 파워풀하면서 좀 에너지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시간이 이제 몇 년씩 흘러가면서 이분들도 이제 소년에서 약간 청년으로 이제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, 이분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하나하나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 NCT 드림 분들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음악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이제 키라든지 목소리 아니면 외모 같은 이런 모든 변화들을 다 포함해서요. 서론이 조금 길긴 했는데 일단 뮤비부터 함께 보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. Let's go! 아, 시작부터 다르죠 이미. 뭔가 막 해골도 모이고 경찰차 소리도 나고 하면서 이제 이때까지의 그런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던 이제 드림분들이 아니시다. 진짜 세계로 나오신 거죠. 엄청 잘생기셨네요. 살짝 제가 그것도 옷도 굉장히 좀 파격적이시네요. 지금 약간 시스루도. 이 목소리를 제가 어떻게 읽겠습니까? 제가 막 복면가왕 이런 데 나오면 나올 수가 없다 이제. 해찬 선생님 광장 어디에 뭐 타임스퀘어에서 찾아도 해찬아! 딱 부르면은 바로 찾을 수 있어요. 좋네요. 확실히 이제 이미지 변신은 확실하게 하셨네요. 안무가 약간 그래도 괜찮다, 출 수 있다, 아직까지는 출 수 있습니다. 그 의상이 엄청 파격적이야. 안무가 약간 그 writing 약간 가사에 좀 약간 굉장히 안무가 세련됐습니다. 확실히 옷도 진짜 요즘에 이제 SM 분들이 이제 예전에도 이런 게 있었나? 잘 없었잖아요. 근데 확실히 좀 파격적인 시도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옷 이쁘고 요즘 같은 계절에 딱 입기 좋은 옷이죠. 약간 라이딩을 형상화한 안무네. 외웠다. 이미 외웠다. 안무 좋습니다. 안무가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지금. 이제 오토바이도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탈 수 있는 나이가 또 다 되셨으니까. 나온다. 막 180km까지. 노래 좋다. 약간 라이딩이라는 그 느낌처럼 약간 좀 드라이브 할 때 타면은 좀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. 요건 약간 또 그래도 아직까지 예전에 또 그런
청량한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, 이걸 보면 또 완전히 또 그렇지도 않고. 세련됐어. 네, 여러분 지금까지 NCT DREAM 분들의 새로운 신곡 라이팅 뮤비를 함께 보셨고요. 노래를 딱 다 듣고 나니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일단 와 정말 세련됐다. 노래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노래도 막 와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한 개까지 밀어붙인다든지 아니면 춤도 막 동작 크게 해가지고 팍팍팍팍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뭔가 이런 데서 나오는 멋이 아니라 최소한의 동작 약간 탁탁탁 하면서 약간 요런 느낌으로 움직임을 크게 가져가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멋을 내는 약간 노래도 살랑살랑 부르는 것 같은데 잘 부르는 약간 그런 느낌 아시죠? 아까 처음에 살짝 말씀을 드렸던 그 청량한 이미지에서 굉장히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 청량함도 아직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노래의 제목도 그렇고 뮤비의 컨셉이라든지 안무 의상 같은 걸 봐도 전혀 그런 청량함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. 근데 있어요. 이것이야말로 이제 NCT DREAM 분들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. 노래 자체가 일단 너무 세련됐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DREAM 분들의 노래를 많이 들으시던 이제 10대 분들 뿐만 아니라 20대, 30대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수 있지 않을 만한 노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네요. 뮤비 보면서도 살짝 생각했던 건데 아 이거 드라이브 하면서 들으면 진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침 오늘부터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져가지고 좀 드라이브 하기도 굉장히 좋은 날씨가 됐어요. 그래가지고 일단 이 영상을 마무리 지은 뒤에 이제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제 전곡을 한번 다 감상을 해보고 후기를 또 이 유튜브 영상이 올라갔을 때 이제 댓글창에다가 또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